안녕하세요, 회원이에요. 이번에 리필드에서 새로 나온 헤어 리커버리 키트하고 스타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짜잔! 여기 리필드 제품에서 나온 거고, 먼저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쉽게 오픈을 할수 있어가지고, 제품은 총 7일 동안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일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보면은 스타터 키트 구매 고객 전용으로 할인 쿠폰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헤어 리커버리 가이드북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해서 효능하고 효과가 보고된 확실한 탈모 증상 기능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 리필드의 탈모 케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피 스캐너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공지능 탈모 진단하고 1대1 코칭을 전문적으로 해준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적 판매량이 11만 개인 만큼 제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와디즈 펀딩에서만 1억을 넘게 달성한 그 유명한 제품이 바로 요 리필드 제품이라고 해요. 여기서 제일 좋은 점이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리필드에서는 안심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뭐 하루 이틀 써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게 정말 제대로 써보고 효과가 없다라고 할시 환불을 해준다고 해요. 제품을 구매하고 6주 동안 사용을 해보는데, 6주부터 8주까지 제품을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아주 드리고, 우리 제품 정말 자신 있게 효과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여기가 너무 비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찍어도 그렇고, 뭔가 위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자외선을 받아서 그런 건지, 머리를 자꾸 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괜히 머릿수과 대비해가지고 여기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탈모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리필드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홈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사용을 하기 전에 제품 한번 오픈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제, 2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샴푸 플러스, 그리고 리커버리 사이토카인, 보스터 제품이랑 이렇게 이펙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리필드 키트 스타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7일 정도 무료로 체험을 해보고 실 제품을 구입도 가능하고, 서울대 출신 박사님이 직접 개발하고 한중 미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중 미 이렇게 특허를 받은 제품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홈페이지 첨부를 해드리면서 스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무료로 어떻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무료 스타터 체험해보고 진짜 탈모 없도록 관리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이거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샴푸를 사용을 해볼 건데,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1제, 2제, 3제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특허 성분 이종구, 두피 유형 맞춤 성분이 함유된 애드온을 샴푸에 모두 부어 넣어주세요. 샴푸 뚜껑을 닫기 전에 이제 제품을 막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샴푸 뚜껑을 펌프로 갈아 끼운 뒤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침, 저녁 2회 사용을 권장한다고 해요. 샴푸 용액이 두피에 침투할 수 있도록 마사지하듯 사용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한번 써볼 거고요. 맞춤형 샴푸 제품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헤어부스터 제품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생겼는데, 뚜껑을 오픈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이런 식으로 머리에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사이토카인. 이 제품은 이제 아침마다 시간 될때 2,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도 너무 편하죠?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리필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맞춤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두피를 스캔하고 나한테 맞는 제품과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타터 제품 이외에 이제 본품을 보면은 제품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다든지 파랗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처방에 따라서 제공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조한 두피를 수분을 보충하는 게 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서티브 케어라고 해서 민감하고 붉은 두피를 진정시키는 게 이 붉은색.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고 붉은 두피를 진정시키는 빨간색을 받았는데 이게 초록색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세범 케어라고 해서 좀 기름진 지성 두피 관리하는 그 제품도 있는데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름지지도 않았고 평소에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저도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이렇게 민감함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민감성 위주로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특히 리필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독하는 중간에 제품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난 제대로 치료하고 싶다 하면은 제품 믿고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